금요일 오후부터 중부지방과 경북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부 경상 내륙에서는 소나기가 올 전망인데요. 서해상 곳곳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가 예보된 곳도 있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조기가 마무리되면서 조차가 점점 작아지고 금요일부터는 침수 주의 지역도 모두 해제가 되겠습니다. 인천이 7시 12분경에 858cm로 수위가 가장 높겠고요. 이는 전날보다 20cm가량 낮은 높이를 보이겠습니다. 수온과 파고 정보 보겠습니다. 6월 말이 되면서 평균 수온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남부 해안은 대체적으로 20도를 웃돌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안에서 0.7m까지 오르겠고요. 북부 해안은 0.5m 이내로 잔잔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류 살펴봅니다. 천수만에서 북북서 방향으로 2.9노트, 병풍도 북방에서 북서 방향으로 1.9노트의 세기로 최강 유속이 발생하겠습니다. 항만 해양지수는 목포항으로 보겠습니다. 전 해역이 관심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낮은 파도와 느린 유속으로 순조로운 해상 작업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전 해상에 짙은 해무가 끼겠습니다. 입출항하실 때 안전거리 확보하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바다 정보였습니다.